때로는 밋밋한 옷을 멋진 옷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건 약간 튀는 색이야. 그리고 그게 옷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더 많은 돈이지. 휴, 준비됐다. 끼야, 이게 날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저기요, 이 신상품 좀 보세요. 아, 정말 독특한 신발이네. 꼭 사야겠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걸. 아, 딱 맞아. 너무 멋져. 고마워요. 가야지. 좋아, 어디 보자.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겠는데. 좋은 아침 세상아. 오늘 멋진 날이 될 거야. 이 옷만큼 재미있었으면 좋겠어. 오, 조심, 조심. 꺄! 잠깐! 오, 안 돼! 넘어진다! 오, 안 돼! 으흠, 정말 미안해. 괜찮아?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보통 이걸 신고 잘 타거든. 우리 신발 같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핑크색 에어가에게 화를 낼 순 없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기! 봐! 분홍색 바퀴야! 좋아, 저게 당장 필요해. 나 간다. 교환할래. 멋지다, 고마워. 이제 내 거야. 그치만 몇 가지를 바꾸고 싶어. 이해했어? 바퀴를 신발 바닥에 달아봐. 그럼 이제 새 스케이트가 생겼지? 근데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보자. 분홍색 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반짝이도 좀. 뭐 안 될 리 없잖아. 어, 정말 사랑스럽지 않니?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 자, 속도를 낸 건 좋은 생각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완성됐어. 꽤 사랑스럽지, 그치? 이제 넘어지지 않으면 돼.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 시작! 가자, 해보자. 봤지? 너무 재미있지? 스케이트 타는 친구는 영원히 함께. 와, 여기 진짜 죽인다. 주말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이지, 그치?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해? 오,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할게. 좋아. 안녕하세요. 미니 치즈케이크 두 개요. 카드 계산요. 이어. 여기선 이거 안 받아요. 이건요? 빙고. 고마워요. 디저트 왔어.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맛도 있어. 그레이스? 어? 어, 안녕. 너 뭐 하는 거야? 어, 실수. 뭐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이크가 날 차버리다니. 으흑, 참을 수 없어.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날 돋보이게 해야겠어. 응, 계속해. 끝까지. 이제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거지. 튼튼하게 이중으로 묶어줘. 그런 다음 상의에 이렇게 넣어줘. 그리고 어깨 위로 말아 올려줘. 소매가 길면 걷어 올려줘. 이 상의 너무 귀여워, 그치? 이 엄청난 패셔니스타 바이브. 제이크? 아직도 바쁜가 보네. 너가 눈치챌 때까지 있어야겠다. 그레이스? 그거... 그러면 입에 팔이 들어갈걸? 잠깐, 넌? 내 옷 싫어.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어? 와. 응, 내가 그런 반응 좀 일으키는 편이지. 무료 라떼 어때? 와, 이 새 청바지 마음에 들어. 어, 케빈이야. 공원에서 놀고 싶대. 그리고 이 옷은 정말 완벽해. 케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간다. 너무 신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시작이 좋네. 아,
안녕, 사랑스러운 새 친구. 좋은 하루 보내. 이런. 안 돼, 이게 뭐야? 으이, 안녕. 말도 안 돼. 케빈이야. 케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잠깐. 저게 뭐야? 어떤 애가 나한테 초콜릿을 쏟았어. 심각하네. 근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마법을 부려볼게. 먼저 갈색 페인트가 필요해. 그런 다음 스펀지로 두드려줘. 이제 동그라미가 다 채워졌지? 칫솔에 물감을 더 묻혀. 그리고 가장자리를 펴줘. 이렇게 하면 눈에 덜 거슬릴 거야. 짧고 작은 동작으로 앞뒤로 해줘. 자, 꽤 괜찮아 보이네. 다 하고 나면 좀 더 밝은 갈색을 찍어줘. 이렇게 하면 대비를 줄 수 있어. 다음 면봉으로 여기에 검은색 페인트를 두드려줘. 여기도 내가 뭘 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어. 귀여운 입도 잊지 마. 그리고 큰 안경을 쓰면 더 사랑스러울 거야. 얼룩보다 훨씬 낫네. 그리고 하는 김에 재미있는 빨간 모자도 씌우자. 근데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 자, 거의 다 끝났어. 이 모서리도 잊지 마. 더 진한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선명하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패턴도 만들 수 있어. 위에 귀여운 메시지를 추가하면 끝이야. 짜잔. 와, 정말 대단해. 근데 이게 얼룩에서 시작되었다니. 좋아, 가야겠어. 안녕. 안녕, 작은 고마. 야, 쉿, 쉿. 하나 더 줄까? 맛있겠다. 자, 잘했어. 고마. 하이파이브. 노란색 입을까? 아니면 분홍색? 당연히 노란색이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안 돼! 엄마 벌써 집에 왔어? 파티 장비 숨겨! 쉿! 내가 없어진 줄 모를 거야. 다 괜찮아 보이는데? 미키는 벌써 자나? 와, 완전 기절했네. 좋은 꿈 꿔, 사랑스러운 우리 천사. 나도 자러 가야겠다. 이게 먹히다니? 이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깨나? 우와, 약간 더러워져도 괜찮아. 오, 여기 진짜 멋지다. 근데 이 잠옷은 안 멋져. 다행히도 손을 봐줄 수 있어. 내가 클럽에 잠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여기 팔을 빼고 이렇게 소매를 감싸는 거야. 끝내주지. 잠옷인지도 모를걸. 뭐,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어. 맞아, 밤새도록 춤출 거야. 좀 비켜줘, 아가씨들. 이 DJ 죽여주네. 예, 이쪽으로 들어와. 미안! 미키! 너니? 피는 못 속이나 봐. 잠깐! 나도 아는 동작이 좀 있거든. 그런 것 같아. 확실히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거야. 오, 잠깐! 다 온 것 같아. 들어가. 좋은 시간 보내, 아가씨들. 어? 드레스만 된다고 되어 있어? 난 들어가야지. 날 그냥 여기에 버릴 거야? 나 갈래. 안녕, 오늘은 혼자야. 파티할 준비 됐어. 들여보내줄 거야. 드레스가 없으면 파티도 없어. 지금은 어때? 여기선 네 돈은 아무 소용없어. 뭐? 알았어, 알았어. 알겠다. 자, 여기선 네 돈은 아무 쓸모없다고 했잖아. 알겠다. 우리 거래 좀 할 수 있을까? 글쎄, 그건 가능할 듯. 계속 줘봐. 거래가 성사된 것 같네. 그냥 그거나 줘. 이걸 좀 바꿔볼까? 허리에 단추를 채우면 돼.
계속 내려가. 다 됐으면 소매를 잡고 뒤쪽으로 묶어줘. 간단하게 리본으로 묶어줘. 봐, 정말 귀엽지? 원래 있었던 것 같지? 마지막으로 할 게 하나 남았어. 좋아, 이건 치우자.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근데 양말은 나도. 여기에 귀여운 힐을 더하면 죽이는 핏이 완성됐을 거야. 이제 춤출 시간이야. 자, 어때? 밋밋한 셔츠치고는 꽤 멋지지 않아? 또 봐. 인상적이네. 그리고 나도 한몫 챙겼고. 오예. 와, 여기 진짜 멋지다. 근데 내가 못 들어갈 뻔했다니. 그 셔츠 죽인다. 잘 어울린다, 너. 이런 건 처음 봐. 어, 고마워. 이제 파티하자. 건배, 아가씨들. 유후! 뭐,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테디. 내일 중요한 날이야. 야! 무슨 일이야? 알지? 아, 락원! 아하! 유후! 아주 좋아. 오빠 연습했구나, 허? 내 방에서 하는 무료 락쇼. 저 멋진 손가락 움직임 좀 봐. 유후! 예! 쩔어보자. 예! 락온! 와, 젤리 곰들이다. 어? 바닥에 떨어졌나 보네. 파란 거는 버릴 수 없지. 스테이시, 안 돼! 뭐? 잠깐, 속상해하지 마. 하지만 내 사탕이...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제 기분이 안 좋네. 예! Yeah! 이 실리콘 반지 보이지? 구멍 안에 젤리곰을 넣어. 주변에 다. 다 끝내면 위에 액체제를 부어줘. 너무 빨리 하지 마. 모든 곰을 다 덮어줘. 다 하고 나면 멋진 팔찌를 갖게 될 거야. 락앤롤, 베이비! 어? 내 거야? 손목 줘봐. 이제 언제든 곰돌이를 갖고 다닐 수 있어. 멋있다! 유후! 고마워, 오빠. 사랑을 좀 보여줘. 멋지다! 한 가지 더! 뭐? 어울리는 이 멋진 셔츠가 있어. 날 위한 거야? 예! Yeah! 멋지다, 오빠! 남자는 역시 핑크지. 안녕하세요.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걸 입고? 받아들일 수 없어. 가서 갈아입어. 갈아입어요? 어, 그렇지만 이게 단데. 입어. 어? 어? 운동복 입으면 돼요? 금방 올게요. 이거 너무 좋아. 준비 완료. 여기가 빙상이냐? 운동복이라고 했잖아요. 칼로리 채우기. 이거 더 나아요? 아니, 아니. 정말 기가 차네. 휴. 이제 뭐? 네? 이러기엔 내 월급이 너무 짜다. 지금은 어때요? 아니야. 정말요? 어, 예, 그루브 타기. 아니야. 좋아요. 이거면 되겠네요. 아니. 야! 지금은 어때요? 미치겠어. 진정해. 너 내 말 이해 못해?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어쩌지? 분실물 보관소? 조짐이 좋은데? 근데 이게 유용하긴 해. 아니. 어서. 이거지. 약간만 바꿔주면 돼. 가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잘라. 거기 멈춰. 그런 다음 뒤집어. 그리고 트인 곳을 벌려줘. 이러면 완성! 멋지다! 운동복이야! 와, 그거 귀엽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너 스타일 마음에 든다! 고마워! 가야겠다! 준비됐어요! 할 말 없죠? 탓하진 않아요! 이제 운동하자! 하나, 둘, 벌써? 겨우 시작했는데! 오늘 학교 재밌겠다! 이런! 알겠다! 옷 갈아입을 시간이야! 어디 보자! 초록색 입을까? 빨간색 입을까? 응? 신경 쓰지 마. 왜 물건들이 다 지가 파먹은 것 같지? 여기 뭐 좋은 거 있나? 여기엔 뭐가 보일까? 웃기다. 근데 아니야. 끼야! 이것밖에 없어. 와, 저 색 진짜 멋지다. 이리 줘. 이 구멍 패셔너블한데. 좋아. 나한테 이 색은 어때? 괜찮은데? 멋지다. 좋아. 가보자. 빨리 맨디, 어서 가자. 여긴 왜 이리 엉망이야? 어? 패션 비상사태였어. 토네이도라도 분 거야. 내 옷이 뭐? 잠깐. 이걸 입지 그래. 잠깐, 네 셔츠를 입으라고? 어서 입어. 나한테 안 어울릴 텐데. 그냥 입어봐, 어? 아, 그래. 딱 맞네, 하. 오, 미안. 도와줘서 고마워. 이거 끔찍한데. 잠깐만. 이걸 뭔가 귀여운 걸로 바꿔보자. 소매를 손봐줘야겠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셔츠가 됐어. 이제 궁극의 스타일 테스트야. 와, 그 셔츠 죽인다. 어디서 구했는데? 와! 특별하긴 해. 그렇지, 얘들아. 오, 멋진 파티를 할 시간이야. 이봐, 안녕. 내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 어머나, 정말 고마워. 천만에 간식 시간. 난 생일 선물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건 도대체 뭘까? 우, 신난다. 와, 그거 뭐야? 쟤는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 이봐, 마음에 들어? 이거 치마 맞지? 그런데 정말 길어. 사실은 바지야. 난 그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정말 끔찍한 옷이야. 잠깐,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좋아. 한번 해보자. 좋아, 이 끔찍한 생일 선물을 변신시켜보자고. 여기 거대하게 큰 바지가 있어.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해. 이 다리 부분을 자르면 돼. 좋았어, 이제 바지를 벗을 거야. 이제 이건 더 이상 바지가 아니야. 머리 위로 입어.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이제 소매야. 자, 끔찍한 바지가 이제 셔츠로 변했어. 얘들아, 나 돌아왔어. 우와, 멋지다. 그 바지가 사실은 셔츠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남자들이란. 삶은 정말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즐길 수 없는 건 아니죠. 해봐요, 점프. 우와, 이런 걸 패션의 도약이라고 하는 거지. 옷에 관해서라면 수업이 문제가 아니야. 어서 이 옷 자랑해야지. 이봐, 돈 다 내놔. 아니야. 이 여자 좀 봐.
들어갔어. 정말 아프네. 저 가방은 내 거야. 낚아채야지. 하! 휴, 훨씬 낫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 계속 딴 데 정신 팔고 있어. 잡았다. 잘 가, 아가씨. 그렇게는 안 되지, 아저씨. 오, 이런, 넘어진다. 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네. 미안해요. 이 사람이 내 디자이너 백을 망쳤어. 제발 신고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내 물건들 좀 봐. 전부 흙투성이야. 정말 운도 사납지. 내 스카프. 이건 아직도 멀쩡한 것 같아.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매듭을 묶고 나머지를 모아서 또 묶는 거야. 자, 작은 가방이 됐어. 이제 이 둘을 함께 묶는 거야. 두 번 묶어주는 게 좋겠지? 손잡이가 완성됐어. 마치 새 가방처럼 보여. 내 물건들을 담기에 완벽해. 게다가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 도둑이 내 하루를 망칠 일은 없어.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빨리 선텐을 하고 싶어. 이번에는 큰 맘 먹고 1등석으로 샀다고. 나중에 봐. 짐 싸기를 마무리해야겠어. 그냥 다 가지고 갈지. 오, 내 햇빛 가리기 모자도 가져가야지. 이 신발은 가져갈 필요가 없겠어. 내가 필요한 건 해변용 샌들이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 쥐! 내 샌들을 완전히 망쳤어. 이리 내놔, 조그만 쥐 같은 이라고. 이리 내놓으라고. 아! 얼른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좋아, 이제 갔어. 잠깐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낡은 고무장화를 가져와서 이 끝을 자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발가락 부분을 떼어내. 그리고 이렇게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자르는 거야. 다 됐어. 오, 정말 멋지게 완성이야. 이제 새로운 샌들이 생겼어. 완벽해. 이건 쥐가 못 망가뜨릴 거야. 이제 해변에 갈 시간이야. 잠깐 내 락커에 들러야 해. 너무 잘생겼어. 안녕, 나중에 봐, 내 사랑. 어머나 세상에, 바로 저기 있잖아. 안녕. 나 같은 건 보이지도 않나 봐. 이건 불공평해. 어? 쟤 저기서 우는 거야? 정말 우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쟤가 제레드를 짝사랑하는 건 알아. 내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 너 제레드 때문에 우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면 쟤 관심을 끌지 알려줄게. 그래, 뱅글을 받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해봐. 알았어, 할 수 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 우선 내 단추 달린 셔츠를 벗어야 해. 그러고 나서 셔츠를 뒤로 입으라고 했어. 좋아, 그건 됐어. 이제 이 뱅글을 사용할 차례야. 이 부분은 약간 까다로워. 양쪽 끝을 뒤로 잡아서 뱅글 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잡아당기자. 몸에 꽉 조여질 때까지. 이제 앞에서 두 끈을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안 보이도록 안으로 넣고 접는 거지. 완벽해. 이제 안경을 벗고 머리를 내려야지. 좋아, 이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뽐낼 준비가 됐어. 우와, 쟤 도대체 누구지? 정말 예쁘다. 안녕, 내가 곰인형 가져왔어. 너 곰인형 좋아하지? 이거 뭐야? 얘네들 다 어디에서 온 거야? 빨래하는 날. 빨래감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야. 오, 내 청바지!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야. 이게 다야. 빨랫감이 많지 않아. 됐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 시계로 시간을 확인해야지.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겠어. 와,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 그래, 그냥 빨래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오, 다 됐다. 나중에 또 전화할게. 좋아. 여기 내 치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작아졌어. 안 돼,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제발 내가 아끼는 청바지만은. 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입어서 확인해봐야겠어. 제발 들어가. 이걸 당겨야 해. 소용없어. 이것도 줄어들었나 봐. 내 최애 청바지 완전히 망쳤어. 믿을 수가 없어.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망쳤어. 마치 배신당한 느낌이야.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잠깐,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힛, 바지를 거꾸로 입는 거야. 두 다리 위로 밀어 올려주자. 그러고 나서 바지를 위로 당기는 거야. 좋았어, 효과가 있어. 내가 바지를 속였어. 안녕 치마, 이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좋았어, 내가 아끼는 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전처럼 여전히 멋져 보여.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좋아요. 네, 들어가도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줄이 좀 길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야호! 줄이 다시 움직인다. 우와, 아주 좋아요. 들어가세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좋아요. 나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들어가고 싶으면 옷을 제대로 차려입는 법을 배워야지. 자기 옷도 별로면서? 따분한 양복 입은 주제에. 잠깐,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안 된다고 했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머리를 내리고 안경 벗고 가보자. 또 왔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마법소사,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불공평해. 너무 못됐어. 어쩌면 이 가위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한번 해볼까? 잠깐,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방아, 미안해. 너 좀 자를게. 다 됐다. 바닥을 잘랐어. 이제 다음 단계, 탱크탑처럼 입는 거야. 뭔가 강조할 만한 게 필요한데? 내 링 귀걸이면 될 거야. 완벽해. 안에 들어가야 해요. 당장요. 우와, 좋아요. 들어가세요. 좋았어. 효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아휴, 거의 다 됐어요. 으악!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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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겁쟁이 같으니. 거의 다 됐어요. 좋아요. 다 됐어요. 끝났어요? 대박이다. 나 무슨 록스타 같아. 모두한테 자랑해야지. 어휴, 이 스웨터가 다 가리잖아. 그 아픈 걸 참았는데 가리고 다닐 순 없어. 스웨터? 완전 초복은. 묶으면 될까? 이 바보 같은 스웨터. 혹시 좋은 생각이 있어. 소매가 여분의 스웨터를 잡도록 만들면 돼. 그러고 나서 팔을 이렇게 넣는 거야. 봤지? 이렇게 하면 아래가 짧아져. 세련미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야.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히히, 고마워요. 무서운 타투 언니. 내 말은 정말 마음에 든다고요. 휘, 너무 행복해. 이거 너무 맛있어. 초콜릿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어? 아이스크림도 있네?
우와, 이건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은 정크푸드야. 너 뭐하는 거야? 이건 다 설탕 덩어리야. 너 계속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거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래봤자 얼마나 나쁘겠어? 이거야. 마침내 원 없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아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운동도 시작해야겠어. 이런 트레이닝복 바지는 이제 그만. 여기 어딘가에 운동복이 있을 텐데. 이런, 찾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야. 그게 왜 어때서? 한번 봐봐. 그냥 딱 봐도 알겠잖아. 그걸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평평하게 잘 펴주는 거야.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 다리 부분을 잘라서 짧게 만들 거야. 천천히 침착하게 잘라야지. 삐뚤삐뚤 자르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양쪽 다리 부분을 모두 자르는 거야. 완벽해. 이제 입어봐야지. 우와, 정말 잘 맞는다. 그리고 아주 귀여워. 잘했어. 정말 근사해. 고마워. 조깅하러 가자.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오, 내 택배가 왔나 봐. 여기 소포 왔습니다. 좋았어. 난 소포 받는 게 정말 좋아. 게다가 이건 호주에서 온 거야. 이제 이 상자만 열면 되는데. 제발 테이프, 제발 좀 열려. 아, 소용없어. 오, 당연하지. 가위를 쓰면 되지. 하, 됐다. 테이프를 바로 통과해서 잘랐어. 테이프를 모두 잘라야 해. 드디어 상자를 열 수 있어. 어, 안 돼. 가위로 코드까지 잘라버렸어. 안 돼, 이거 완전히 망쳤잖아. 정말 큰 실수였어. 그런데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좋아, 우선 옷을 입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자. 이제 다시 가위를 사용해야 해. 이미 잘린 부분에서부터 자르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빙 둘러서 완전히 잘라. 그리고 아래 반쪽은 치마로 활용하는 거야. 단추가 치마를 잘 여며줄 거야. 다 됐다. 이제 미니 재킷과 치마가 생겼어. 우와, 이거 멋진걸? 사진을 꼭 찍어야 해. 이 셀피로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될 거야. 그래, 이 사진은 꼭 보내야 해. 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마음에 드네? 정말 멋지다고 하네. 좋았어. 이 의류 꿀팁이 기발하다고 생각하세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비디오를 여러분의 패셔니스타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거 아직 안 보셨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재미있는 비디오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